세상에 있는 수많은 베이스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 하나를 꼽아보라 한다면 그것은 아마 패시브 재즈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흔히 재즈 픽업이라고 불리우는 싱글 코일 픽업을 두 개 달고 있고 두 픽업의 볼륨을 각각 컨트롤할 수 있는 볼륨 컨트롤러 두 개와 악기 전체의 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스터 톤이 달려있는 형태의 베이스 말이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스탠백은 제가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패시브 재즈 베이스들 중에서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는 베이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악기를 연주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 악기가 사운드를 듣자마자 어떤 대단함이 느껴지는 타입의 악기는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이 악기는 패시브 재즈 베이스이기 때문인데요. 이 악기는 마치 굉장히 좋은 쌀로 지은 흰 쌀밥과 같은 대단히 베이직한 면이 훌륭한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악기를 만드는 저의 입장에서 이 악기의 어떤 부분이 훌륭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악기에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어떤 장점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 어떤 부티크 악기보다도 훌륭한 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칠한 건지 정말 궁금해지는 저 깊은 컬러감의 페인팅과 그 페인팅을 완성시키는 버핑이 정말 예술의 경지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잘 세공된 보석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세팅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빌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악기는 12번째 프렛과 줄 사이 간격을 기준으로 1.75mm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버징 하나 없고요. 줄 높이는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낮은 줄 높이를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악기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 악기 최대의 장점은 현간 밸런스가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베이스들이 가장 낮은 현의 볼륨과 가장 높은 현의 볼륨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악기들이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악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악기는 뛰어난 현간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현간 밸런스는 저 스탠백에서 직접 만드는 픽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픽업 상단에 곡률이 살짝 져 있는데 이제까지 곡률이 있었던 픽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 스탠백의 픽업 같은 경우는 저 픽업의 위치에 맞는 곡률이 적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재즈 픽업들 중에서도 스태거드 옵션이라고 해서 저 폴피스의 높이가 각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은 폴피스와 줄 간격을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용된 옵션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밀하게 만들면 이렇게까지 현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의 목재 조합도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메이플 넥의 엘더 바디 조합인데요. 바디야 페인팅이 돼 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 모르겠지만 넥의 경우는 굉장히 질이 좋은 쿼터손 메이플을 로스티드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단히 귀하거나 그런 목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목재를 사용해서 대단하다라고 말할 부분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재의 무게 밸런스가 아주 절묘합니다. 스탠백 베이스의 백플레이트를 열어보면 무게추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무게추를 달거나 빼는 걸로 사운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전에 베이스 헤드에 많이 달던 팻핑거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 팻핑거처럼 저걸 뗐을 때와 달았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악기의 나사만 바뀌어도 사운드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동체의 무게가 변한다라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거보단 훨씬 더 적극적으로 무게가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 무게추를 가지고 사운드가 실제로 변하는 것 같은 차이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저 바디와 넥을 구성하는 목재의 완벽한 무게 밸런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게추의 위치, 이 위치에 달려있다는 게 대단히 절묘합니다. 이 악기의 백플레이트는 요즘 많은 악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석으로 탈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무게추를 고정하는 부분도 백플레이트에 붙어있습니다. 그냥 센 자석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바디와 백플레이트가 이격 없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백플레이트를 열어보면 이게 굉장히 막 단단하게 붙어있다는 느낌보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립니다. 그 말은 즉 자석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이게 잘 열고 닫히지만 단단하게 고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악기에 가지고 있는 불만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탠백의 자체 제작 브릿지에 퀵 릴리즈, 그러니까 줄을 빨리 빼낼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워낙 사이어 베이스를 많이 쳐서 익숙해져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지판 끝에 가장자리 부분에 롤드 엣지 처리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악기라면 가격도 깔거리가 되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서 깔거리가 된다면 이 악기는 너무 적게 만들어지는 게 깔거리가 됩니다. 그 사람 좀 더 써서 좀 더 많이 만들면 좋겠는데 혼자 만들어야만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몇 대 없어서 살 수가 없다라는 점만 제외하고 나면 정말 깔 구석이 하나도 없는 패시브 재즈 베이스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탠백을 리뷰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갖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악기였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만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악기는 소리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소리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악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정말 크게 공부가 되는 악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스의 정석의 류정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